안녕하세요. 오늘은 평화로운 목요일, 즉 출근 안 하는 날이고요. 오늘 주말을 맞아서 오늘 제가 김치를 담글 겁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김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란 걸 깨달았어요. 제가 사는 자말렉에서 마디라는 곳까지 택시 타고 한 30분 정도 달려서 재료들을 공수해 왔습니다. 마트에서 사온 무랑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무슨 맛일지 모르겠어요. 무랑 중국 배추를 절여줄 거예요. 사실 저도 엄마 도와서 같이 치댄 적은 있었어도 이렇게 직접 김장하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실패할 수도 있지만 소금부터 그런 건 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속속들이 쳐줘야지 속으로 먹는 것 같더라고요. 일부러 이것 때문에 굵은 속을 사왔어요. 다라이가 없어가지고 개수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천무야? 모르겠어. 무는 엄청 조금만 절여야 된다고. 아무튼 이렇게 배추랑 무를 절여보겠습니다. 다음 배추가 절여지는 동안 양념을 만들 건데요. 지금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일단 제가 믹서기가 없다는 거, 그리고 찹쌀풀 없고. 아니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무튼 없어요. 그냥 없어요. 쪘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아무튼 그냥 생고생할 예정이거든요.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 속에는 김치 양념에 무채, 당근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엄청 많은 마늘, 양파, 배 이렇게 갈아가지고 찹쌀풀이랑 고춧가루랑 섞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믹서기가 없어요. 그리고 강판도 없어요. 그래서 무채랑 당근채를 일단 채를 썰고 나머지 믹서기로 섞어야 되는 거는 최대한 다져서 섞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무채를 썰어줍니다. 보다시피 지금 손가락 하나 날라갔고요. 여전히 배송으로 받아줍니다. 한국 최고야, 한국 최고. 근데 진짜 한 마디만 있어도 여기까지 고생할 필요는 없을 텐데. 왜 한 입밖에 없는 걸까요? 아무튼 마늘을 열심히 까볼게요. 봐도 맛없어 보이는 깍두기를 일단 완성을 했고요.
배추김치는 아직 배추가 절여지는 시간까지 좀 걸릴 것 같아서 내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양념까지 만들고 양념을 숙성시킨 다음에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양념, 저희 배추김치에는 액젓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액젓을 구할 수 없어서 타이 피쉬 소스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배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배를 못 찾아서 애플 페어 주스를 넣을 거예요. 아까 깍두기에도 같은 걸 넣었고요. 근데 결과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찹쌀풀을 끓여야 되는데 찹쌀이 없어서 그냥 쌀로 한번 해볼게요. 사실 한번 말하지만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김장이 처음이기 때문에. 피곤하네요. 아까보다는 조금 그럴듯한 양념을 만들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쌈장처럼 나오지? 실제로는 빨갛습니다. 양념을 만들었고 여기다 아까 채 썰어놓은 당근과 우생채를 넣을게요. 이게 지금 어느 건지 모르겠어요. 섞어놓고 숙성시킬 거예요. 지난 밤 동안 김치 소금물을 다 빼놨고요. 어제 만들어 놓은 양념에 한번 버무려 볼게요. 아직 근데 하루 종일 몇 시간을 절였는데도 제가 잘못 절였나 봐요. 김치가 아직 꼬동꼬동해요.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소중한 거 아니지?